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정원에 서리꽃이 피었어요. 춥고 황량한 겨울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겨울은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정원 일을 쉴 수 있어서도 좋고요. 제 정원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대문과 이어지는 펜스 바로 앞쪽에는 핑크색 덩굴 장미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펜스가 낮은 높이는 아니지만 덩굴 장미를 올릴 정도의 높이는 아니라서 예전부터 펜스 높이를 올려야지 생각했었는데 답답하게 시야가 막히는 건 싫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겨울이 돼서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상 단계에서는 각 파이프를 사용해서 선으로만 이으려고 했는데 실행 단계에서 파이프의 두께감도 실어서 지지대를 제외하고는 와이어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어만 사용하면 예쁜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대문 위에는 대문의 곡선과 비슷한 느낌으로 아치를 만들었어요. 비록 한 줄짜리 아치지만 나에마와 에덴이 감싸지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미를 장식할 전구줄을 달았어요. 곧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조명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재료로 바로 옆집 펜스까지 올려서 옆집에 심은 덩굴 장미도 함께 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 겨울 잘 이겨내고 봄에 꽃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오전 온도가 영상 8도예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 월동 보온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세로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남부와 중북부의 환경 차이가 굉장히 크고 고산지대가 많아 높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면서 도심과 비도심의 온도차도 심한 데다가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겨울 날씨가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지역과 환경과 상관없이 겨울이 따뜻할 수도 극심하게 추워질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 정원이 위치한 장소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보온 방법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퇴촌 티그레 제거 전 보온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티그레는 건물 바로 뒤에 산이 위치해 있고 앞으로는 언덕으로 높아지면서 골짜기를 형성하고 도로 쪽으로는 경안천이 흐르면서 강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아주 낮지 않더라도 바람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보온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반면에 제 정원은 마찬가지로 바로 뒤에 산이 있어 산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기는 하지만 집이 1차로 바람을 막아주고 2차로 펜스가 또 막아주어 바람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아서 아직은 본격적인 보온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을에 심어 뿌리 내림이 약하거나 기본 내한성이 다소 약한 식물들은 살짝 보온을 했는데요. 보온재를 두르기가 애매한 식물은 이렇게 화분을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영하 10도 정도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제대로 보온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이제는 화분 정원이 아닌데다 장미는 겨울 추위를 충분히 겪어야 다음 해에 성장도 좋고 꽃 달림과 꽃의 품질도 좋아지고
또 보온을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면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한성을 떨어뜨려서 스스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보온은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험한 실험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남해나 제주도에서나 월동이 가능한 올리브와 토종 동백을 땅에 심어진 채로 겨울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미 실내가 화분들로 가득 차서 들여놓을 공간이 없기도 하지만 동백은 몇 해를 키워봤지만 실내라고 해서 썩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외 월동을 도전해보려고 해요. 올리브는 온대식물이지만 내한성이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동백과 함께 실외 월동을 함께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블루아이스예요. 국내 중북부 지역에서 블루아이스 노지월동 성공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농장이나 판매자분들은 실내로 옮기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혹독했던 작년 겨울에 하우스 안에서 영하 20도까지 견디고서 봄에 땅에 심어 폭풍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는 노지월동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무모한 도전 같기는 하지만 모두들 잘 이겨내주기를 기대하며 내년 봄에 모두 무사히 잘 살았다는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벌써 12월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최고 온도가 영상 10도 아래로 낮아진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이후의 날씨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추위가 깊어진다면 다음 주 정도부터 보온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가급적 장미는 보온을 하지 않고 싶지만 작년과 같은 혹한의 추위가 왔을 땐 땅에 심었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기예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치의 정원 소식과 함께 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